인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높이 받들고 모란봉구역 인민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 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해하는 해에서 첫째 우정으로 인민들이 생명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토해됐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 당무의 보건전사로서 우리 보건일꾼들이 어깨가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보건이야말로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이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 영상의 중요 진표가 아닙니까? 특히 지금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 보건일꾼들 속에서부터가 이런 해이된 현상, 만성적인 사업 태도가 없는가를 이제 따져보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악성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구역방역 지휘부의 지도 밑에 담당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방역 상태를 구체적으로 뇌야하고 방역 대책을 면밀히 세우도록 저희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